워스굿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굉장히 좀 스윗한 음악 하나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름엔 또 이런 음악이 필요하죠. 예전에 제가 연희보이 덕분에 아마 이 아티스트를 알게 됐고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즈메일 이짜니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나요? 이즈메일 이짜니. 이분의 뮤직비디오가 오늘 올라왔는데 바이브가 너무 좋아서 리액션 비디오를 안 찍을 수가 없게 됐어요. 게다가 피처링에 제가 좋아하는 이즈헐 그리고 콰이가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야,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여기 이 곡의 제목, 비디오의 제목이 컨택입니다. 컨택. 약간 R&B 성향이 강한 이제 힙합 음악인데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이 요즘에 한국에서도 유행을 많이 하죠. 이런 좀 스윗하고 세련되고 좀 어린 여성 팬들까지도 좀 이렇게 팬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악들 있잖아. 한국에서는 이제 AOMG 같은 레이블에서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을 좀 만드는 편이긴 하죠. 저는 연희보이 덕분에 이 아티스트를 알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였나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A4의 사양? 아마 그 곡을 통해서 이분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참 그 곡도 인상적이었는데 말이죠. 네, 그러면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즈메 의자니 featuring Izhar Kwai의 컨택입니다. Yo, okay, let's get it through.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i, 뮤비의 색감이 너무 좋아. 아. 이분은 약간 보이스가 크리스 브리지의 바이브가 있다. 가사도 달콤한데 비트가 상큼하면서 세련됐어. 나 이 파트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Let's go! 야, 이거 완전히 최고의 파리 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뱅어가 될 수 있겠어. 그리고 제가 이 곡을 들을 때 반가운 점이 뭐냐면 요즘 R&B 아티스트들이 이런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를 듣기가 어려워요. 다들 이제 뭐 싱잉 랩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랩에 가까운 벌스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래퍼는 좀 노래를 부를 때 클래식함이 있다. R&B 가수에. 아, 색감이 너무 이뻐서 자꾸 보게 돼. 아, 저는 이즈하의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진짜 뽀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어. 와, 너무 기대돼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 이즈하는 말레이시아의 타이달라 사인이나 마찬가지야. 와, 이거 되게 좋은데? 사실 제가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오면서 그동안 리액션 비디오 찍었던 음악들이 되게 좀 시리어스하고 하드하고 타이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플렉시블하고 유연한 음악은
듣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그래서 더 기분이 좋아. 어우. 야, 콰이도 여기 목소리가 되게 높은데? 개인적으로 이사할의 벌스를 조금 더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 야, 이거는 한국의 여름날 운전하면서 들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곡이 진짜 제가 생각하는 동남아시아의 어떤 칠한 바이브? 그거를 다 품고 있는 것 같아. 아, 좋다 이거. 룹도 되게 상큼하잖아요. 이 곡 진짜 마음에 드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말레이시아 힙합 음악들은 뭐 제가 그런 것만 찾아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빡세고 하드하고 시리어스한 음악들이 좀 빈도가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이렇게 칠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굳이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아티스트들 중에 생각을 해보자면 뭐 연이보이라든가, 이제 뭐 어쩌다가 솔로 음악들을 발매하는 K-클릭의 파리드 PF라든가 그런 아티스트들이 생각이 나고, 그 외에는 거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와, 오늘 이 이즈마 이자니? 이자 콰이가 만들어준 이 바이브가 그냥 내가 있잖아, 동남아 같은데 여행 갈 때 이 머릿속에서 느껴지는 음악적인 바이브들 있지. 그래, 칠한 그거 바로 이거지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 무더운 여름이에요. 진짜 무더운 여름인데, 물론 동남아 날씨만큼의 엄청난 더위는 아니지만 이제 거의 근접해 가고 있어요, 이상고온 현상 때문에. 그런데 한국의 여름 날씨에도 시원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난 생각해. 그리고 오랜만에 이즈아 콰이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